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이입니다. 오늘은 같은 방법이지만 머리 길이와 숱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찍었어요. 재미있게 봐주세요. 숱 많고 긴 머리로 해볼 거예요. 첫 번째 헤어는 머리를 하나로 묶어주세요. 방법은 전에 했던 헤어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끝을 빼주실 때 머리가 길다면 조금 더 길게 빼주시면 돼요. 다음 두 개로 나눠서 한쪽을 위로 그대로 올려 중핀으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숱이 너무 많으시면 두껍지 않게 살짝살짝 삐면서 중핀으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머리는 소량씩 잡아서 중핀으로 여러 군데 고정해 주시면 고정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손은 중핀으로 고정하기 전까지는 절대 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살짝살짝 펴주면서 고정해 주시면 핀 처리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남은 머리는 안으로 말아서 중핀으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영상처럼 끝을 살짝 집어서 안으로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헤어도 끝났고요. 같은 방법이지만 느낌이 틀리죠? 첫 번째 헤어도 응용해서 예쁘게 해보세요. 두 번째 머리는 머리를 묶으면서 끝을 빼주시는데 빼주실 때 짧게 빼주세요. 가운데 부분만 올려서 두피 가까이 고정해 주시면 돼요. 가운데 머리는 단단하게 고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핀을 하나보다 두 개가 양쪽으로 고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남은 머리는 가운데 머리만 올려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거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만 두피 가까이 이렇게 올려서 손으로 잡아준 다음에 중핀으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겠죠? 남은 머리는 안쪽으로 말아서 중핀으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마무리로 모양 만들어주세요. 잔머리는 스프레이로 뿌리셔서 정리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같은 방법이지만 머리 길이나 숱에 따라서 느낌이 틀리다는 거 알고 계셨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헤어로 만나요.